아이케아는 전 세계 고객들이 열 화상과 전기 충격을 경험했다는 보고를 받고 휴대용 충전기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캐나다 보건부의 리콜 공지에 따르면 고객들의 위험은 전원 케이블의 마모와 찢김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케아는 전 세계적으로 17건의 손상되거나 고장난 전원 케이블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고객이 불에 타거나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에는 어두운 회색이며 문서번호 8046-1200으로 판매되는 아이케아 오스크스톰 40W USB 충전기가 포함됩니다. 모델 번호인 ICPSWO-40-1은 충전기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케아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캐나다에서 1,258개의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3일 현재 캐나다에서는 사건이나 부상 보고가 없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위해 아이케아 매장으로 반품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전이 아이케아의 최우선 과제이며 따라서 오스크스톰 40W USB 충전기 다크 그레이는 전원 케이블의 마모 및 파손으로 인한 열 화상 및 감전 위험으로 인해 리콜된다 라고 밝혔습니다.